자, 지금 보시는 게요, 명자의 열매입니다. 이거 천성모가 뭐 우리 재래 중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식용모가보다 약간 작아요. 식용으로 먹는 모과가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작습니다. 주먹 크기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꽃도 이게 일반 산당화 명자가 아니고 분홍색, 연 분홍서부터 뭐 하얀 색상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관상이 좋습니다. 관상 가치가. 여기 또 이제 달렸는데. 그래서 열매는 아주 모과하고 똑같습니다. 크기만 작을 뿐이고, 근데 향은 더 좋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분재를 꽤 했었는데, 생각을 한게이 산당화 명자는 분홀이 엄청 심합니다. 저 아래 보시면 아주 수십 개 가지가 돼 있죠. 분홀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모과나무에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발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지난번 봄에 했던 거, 모과에 산당화 접붙이는 거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모과에 접목한 산당화 명자를 확인을 하시겠어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그죠? 해서 뭐 접목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나 할수 있어. 별거 아니네. 하지만 분재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이것처럼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 없어요. 획기적인 이벤트죠, 이 사건. 그래서 제가 다른 나무에 다른 종 접붙인 것도 있습니다만, 분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대단한 호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마 이 영상은 제가 이렇게 지금 올려놔도 두고두고 아주 그냥 끊임없이 전문가분들이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올려놓습니다. 14개 자잘한 모과에 산당화를 붙여놨습니다. 네, 모과에 산당화 명자 붙여놓은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 보이는 게다 작업을 해놓은 건데요. 간혹 실패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과나무죠. 모과는 분홀을 거의 안 해요. 분홀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산당화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외대에 어느 정도 높이에 접목을 한 거예요. 요게 이제 접목 보이죠. 그래서 깎이접을 했습니다. 깎이접을 해가지고 활착이 잘 됐어요. 잘 돼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자, 오늘 9월 24일인데 이 정도 자랐으면 접목을 했을 때 접목의 그 친화력, 그다음에 불친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친화력이 없어도 일단 부름켜를 마치면, 형성청을 마치면 살아서 어느 정도 그 성장을 합니다. 근데 요게 몇달 가서 뭐 그 불친화력이 강하면 죽어요. 고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가을인데도 이 정도 자랐다는 것은 접목 친화력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자랐으면 이거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재로서, 그 다음에 정원수로서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요 작은 모과지만 큰 모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4, 5m에다가 명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접목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야, 모과나무 그 굵은 대궁에서 산당화 명자 그 이쁜 꽃들이 아주 멋있게 피죠. 야, 그런 나무 있을까요? 없죠.
그다음에 명자에도 품종이 좋은 게 많습니다. 흑광이라는 거 옛날에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후에 홍천조, 흑천조 같은 것들은 아주 색상이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런 거를 접목을 해놓으면 아주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수로서도 이거저거 그냥 막 심지 말고 나무를 하나 심어도 좀 제대로 된 거를, 예, 작품을 심어놓으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은 나무에다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맹활을 제가 중간중간 덜 따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과나무 맹활 따주고요. 자, 모과 잎하고 산당화 잎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비교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게 다 그놈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살았고, 젖먹부위 여기도 살고요. 여기 세 번째 것도 여기 젖먹부위고요. 네 번째 거, 요건 맹아입니다. 요게 무가예요, 무가. 왼쪽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명자. 이거는 무가네요, 무가. 요거는 돌아가셨어요. 하나 실패했고. 자, 요것도 요거 명자인데. 아주 이파리 지금 있는 거, 요거는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살았고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시면 대단한 명품 작품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냥 여담인데, 아직 제가 바빠서 썸네일을 영문이라든가 일본어로 안 했을 뿐이죠. 요거 정리를 하면 아주 세계적으로 이 여러 그 매니아들이 보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인데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행운이십니다. 행운.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느 정도,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행운의 그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귀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다음에 참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삐죽이 올라갔는데 요거를 잘라서 순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그 새순에서 꽃도 많이 피고. 근데 지금 가을이니까 잘라주는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라서 적심을 해서 새순이 나왔다고 쳐도 겨울에 동사를 하죠. 신초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시기서부터는, 8월 중순서부터는 가지치기를 저는 안 합니다. 그다음 비료도 안 줘요. 그때서부터는 8월 중순서부터는 질소질 비료를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야지 되니까, 그 신장하는 거가 있으면은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종류 같으면은 질소질 비료를 늦가을까지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런 문자가 알림 문자가 와서 꺼졌습니다. 다시 할게요. 소나무는 괜찮지만 아무 때나 질소질 비료를 줘도 그 외에는 8월 중순서부터는 삼가하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냥 이렇게 시연보다도 옛날 거 확인하면서 그냥 설명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 자체가 대단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앞으로는 이런 제 영상을 찾는 분이 꽤 계실 거라고 자부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쪽에 참 보이는 게제 연못인데, 연못의 그 일부인데,
비단잉어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밥 주면 몰려드는 거. 향어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네, 요런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전용 사료고요. 네, 뿌려보겠습니다. 나타났죠? 빨간 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뭡니까? 네, 동물들이 길들여지는 거는 그루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루밍이라고 하죠. 그루밍이라는 뜻이 원래 그 조련사가 말갈기를 살살 긁어주면 순화가 되듯이요. 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고기들은 그루밍이 아니고 이제 그 순치라고 합니다. 순치. 이렇게 정해진 사람이 소리를 내고 신호를 주고 밥을 주면 적응이 되는 거죠. 순치. 네,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네, 이곳은 깃털한 곳인데요. 치어는 없고요. 성어들만 있답니다. 커다란 물고기들이요.